안녕하세요. 음주비에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뭘 할 거냐. 딱 보시면 아시겠죠? 예, 요리를 할 건데요. 무슨 요리냐. 바로 달고나. 달고나를 만들려고 합니다. 저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 때문에 달고나가 좀 인기가 있어져서 인터넷에서 그 달고나 만드는 그 세트를 팔아요. 근데 그걸로 만들면 다 보면 이제 누르면은 막 밑에 들러붙고 이 누르게 달러붙고 막 이래갖고 제대로 이 그 달고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해법을 제가 생각했습니다. 그게 뭐냐? 바로 이거. 짜잔. 다리미입니다. 다리미. 이 다리미를 이용하면 다리미는 여기 테프론 코팅이 돼 있어서 잘 안 달라붙을 것 같아요. 그 인터넷에서 파는 그 달고나 세트는 그 스테인레스 재질로 돼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맨 스테인레스에 그냥 하면 당연히 설탕이 달라붙겠죠. 그래서 저는 그 인터넷에서 파는 그 달고나 세트를 구입을 안 하고 보시면 이제 후라이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게 스텐팬인데요. 여러분들은 집에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코팅팬으로 하시면 더 쉽게 될 것 같아요. 저는 코팅팬이 없어서 스텐팬으로 하는 거거든요. 스텐팬 하고 그 누르게 대신 이 다리미로 눌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생각에는 훨씬 잘 될 것 같아요.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. 자,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국자에 설탕을 이렇게 부어주고요. 자, 약한 불로 살살 녹여줍니다. 자, 이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젓으면서 너무 뜨거워도 안 될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먹어봤거든요. 그때는 그 연탄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연탄불보다 이 가스불이 훨씬 온도가 높을 거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설탕이 녹고 있습니다. 자, 설탕이 다 녹았습니다. 여기에 소다를 한 번, 두 번, 세 번. 자, 세 번 넣고 이제 거품이 막 벌벌벌벌 생기죠? 쳐서 줍니다. 부풀어 오릅니다. 야! 자, 됐습니다. 요거를 약간 식혀서 딱 후라이팬에 놔주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리미로 싹 눌러줍니다. 어? 안돼 다리미에 붙었어. 이러면 안되는데? 이러면 안돼. 이러면 안되지. 아, 첫 번째 작품 실패. 아, 참, 이게 왜 이러지? 아, 이게 저는 이 팬이 스텐팬이라서 스텐팬을 더 걱정했는데 스텐팬이 걱정이 아니라 이 다리미가 이게 더 붙네요. 다리미는 이게 테프론 코팅이 돼 있어서 당연히 안 붙을 거라 생각하고 이게 더 걱정이었는데 다리미가 오히려 안 붙네요. 일단 먹어볼게요, 이거. 오! 맛은 좋아요. 아, 정말. 다리미에 붙을 줄이야, 정말. 아, 꿈에도 상상은 못했네. 그렇다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. 다리미에 기름을 살짝 발라줄게요. 자, 이게 들기름입니다. 들기름을 살짝 묻혀서 다리미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리미에 들기름을 발라줬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시도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설탕을 부어주고요. 약한 불에다 녹여보겠습니다. 나무젓가락에 불이 붙을 줄이야. 자, 거의 다 녹았습니다. 자, 설탕이 다 녹았습니다. 이 상태에서 소다 한 번, 두 번, 세 번. 아, 너무 조금 들었어. 마지막. 자, 이렇게 하고요. 젖어줍니다. 부풀어 오릅니다. 어우, 좋아. 자, 이 상태에서 이걸 후라이팬에
따라주고요. 자, 이거를 다리미로 눌러줍니다. 어, 이게 그래도 붙는데? 잠깐. 어, 이거 왜 자꾸 붙는 거야? 아, 붙은 게 아니었어. 붙은 게 아니었어. 야, 보세요, 보세요. 대박. 야. 붙은 게 아니었어. 자, 보세요. 이렇게 얇게. 자, 대박. 와. 바로 이거지. 벌써 다 식어가지고 딱딱해졌습니다. 자, 이렇게 얇게 됐습니다. 어우, 맛도 아주 좋습니다. 아, 끝내주네요. 먹고 싶지롱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달고나를 달라붙지 않게 요리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. 그 인터넷에 파는 거, 그 달고나 세트 그거 사지 마세요. 그거 돈 아까워요. 후라이팬에 하면 된다니까, 후라이팬에. 후라이팬하고 다리미만 있으면 된다니까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! 오, 맛있어.